오늘은 불교에서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로서 불교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제의라든지 제도, 사색, 은총, 초자연, 신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다 자신도 결국에는 인격적인 신으로 변했습니다. 부다 자신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는 결코 절대로 생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도들이 부다를 신처럼 생각을 했고 그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불상을 만들어 놨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또 그 부다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부다의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모든 종교와 다 그렇듯이 종교가 발달이 되면은 거기에 분파가 생깁니다. 분열이 되는데 불교에도 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교도 이제 대승 불교와 소승 불교로 갈라졌습니다. 첫째 종파를 소승 불교라고 하는데 불교 경전은 인도 말이 옛날에는 산스크리트가 있었고 팔리어가 있었는데 이 불교 경전은 대개가 팔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종파는 그 팔리어 경전을 중심으로 개인 수도성의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 불교에서는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 건 아닙니다만은 관심이 약했고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은 출가를 해서 수도성이 되는 이 수도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 수도성들을 모아놓고 팔리어 경전을 강의를 해서 팔리어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래서 해탈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니르바나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윤회 전생에서부터도 해탈이 빠져나왔고 이제 이 사람은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거기에서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로서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아라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라한. 그 소승 불교에서 수도를 해서 해탈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종파는 대승 불교라고 하는데 대승 불교는 중생 일반 대중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교 용어대로 하면 중생이죠. 이 중생 대중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대승불교를 마하야나 부디즘이라 하는데 마하야나라고 하는 것은 큰 나룻배라는 말입니다. 마하야나라는 말은 나룻배 중에서 큰 나룻배라는 그러한 말인데 그러니까 큰 나룻배로서 많은 대중들을 싣고 니르바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분 종파는 대승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불교는 소승불교에서는 수도성이 해탈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사람이 해탈을 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가면은 니르바나에서 그냥 눌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아라한처럼 니르바나에서 그 영원히 잘 살면 되는데 그 일반 대중들이 불쌍해서 자기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니르바나에 들어갔지만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이미 해탈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갔지만은 자기는 니르바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현세에 돌아와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과 아라한이라는 말이 이게 둘이 대비가 되는데 소승 불교에서는 목적이 해탈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가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대승불교에서는 해탈을 해서 니르바나에 들어갔지만은 중생 대중들이 불쌍해서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다시 나와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서 해탈을 시켜서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대승불교에서 니르바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세 속에 들어와서 일반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과 아루하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그리고 보살은 대승불교의 사람들이고,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돼서 그거로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를 마하야나 부디즘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소승불교는 히나야나 부디즘이 되는 것입니다. 히나야나라는 말은 작은 나룻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나야나는 작은 나룻배로서 사람들을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을 태워서 니르바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승불교를 마하야나라고 하고 소승불교를 히나야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하야나 히나야나라는 말을 소승불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대승불교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의 사람들은 그 마하야나는 크고 히나야나는 작기 때문에 그 히나야나를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데라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라바다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데라바다라고 하는 것은 원로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팔리어 경전을 가지고 팔리어로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신학생들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공부를 해서 원전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승불교의 수도스승들은 팔리어 경전으로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로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라바다 부디즘이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산하, 불교의 수도원 제도를 산하라고 하는데, 이 산하를 핵심으로 해서 소승불교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우선적으로 평신도들을 다루기 때문에 성녀의 대부분은 물론 경전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대중들에게 설법을 해서 일반 대중들을 들에게 들을 해탈을 시켜서 니르바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한국에서는 성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성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성불교 성녀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수도에만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녀라고 불교 성녀라고 하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성녀들이 결혼했는 때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은 그못 사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인데 성녀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가족들의 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한국 불교에서는 성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녀들은 가족을 가지지 않고 혼자서 수도를 해서 절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말하자면 소승불교는 초기의 경전, 팔리의 경전을 존중하는 보수주의고, 대승불교는 거의 모든 경전을 다 수용하는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을 비교해 봄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신적인 도움, 은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혼자서 수도를 해서 얻는 그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자비, 위에서 내려오는 그 자비심,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수행하는 구도자들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승불교에서는 종교적 인생과 세속적인 인생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승불교에서는 형이 상학을 중요시하지 않고 소승불교에서는 형이 상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서 형이 상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불교는 부다가 처음 가르친 것처럼 제의나 모든 형식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대중불교에서는 대중들을 다루기 위해서 편의상 또 교육적인 목적으로서의 제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는 명상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명상을 해서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명상을 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그 명상보다도 기도의 형식이
중요시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를 할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의 제일 중심되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원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명상이 중요하지만은 대승불교는 이와 같이 부다의 본 가르침에서는 떨어져 나와서 기도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